쥬쥬쥬쥬. 네, 보다시피 여기에 발음교가 있다시피 쥬입니다. 우리말의 지읒의 이름입니다. 지읒, 쥬. 이게 우리말 지읒의 이름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다시 한번 다시 쥬쥬쥬쥬쥬쥬.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나와요, 발음이. 쥬쥬쥬쥬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쥬 동물원에 간다 그러면 I'm going to zoo 그렇게 발음을 해야지, I'm going to zoo 해버리면 나는 그 유태인에게 가는 길이야, 이런 엉뚱한 뜻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정확한 발음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z, zebra, z, z, z. 역시 혀가 이 뭐야, 목청이 떨려야 z, zebra, zebra, zebra. 한번 따라해, zebra, zebra, z, zebra, z 하면서 이 발음이 길게 발음을 zebra, 얼루 말이 되겠습니다. zebra 한번 듣도록 하죠. zebra. 잘못 썼네. 자, ze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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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bra. 영국식 zebra, zebra. 자, 영국식은 또 zebra를 이렇게 발음하는 zebra, zebra. 미국식 zebra, 미국식 이거 zebra, 영국식은 zebra, zebra. 이걸 또 제브라, 제브라, 뭘 제브라 그만해. 여러분도 뭘 제물어, 제물이면 제물기는 제물어, 뭘 제물어 그만해. 제물어 하지 말고 영국에서는 zebra, zebra, zebra 보이는 대로 zebra, 미국에서는 zebra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브라, 지브라. 뭐 욕하는 것 같아, 지브라. 이 지브라 되겠습니까? 지브라 하지 말고 zebra, zebra 또는 영국식으로 zebra. 뭘 zebra? zebra. 얼룩말 zebra. 이렇게 얼룩말 zebra. 이렇게 발음하죠. 왜? 영국에서는 z를 z라고 합니다. z. 한국에서는 뭐랍니까? z라고 합니다. 이걸 이 한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재밌으니까 합시다. 이거 미국에서는 z. O, P, Q, R, S, T, W,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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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z. 영국에서는 Z, Z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Z입니다. Z. 여러분 어디서 그런 거 하지 마. 절대 그런 거 따라하지 말아요. Z 어디서 Z가.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 맞지? Z. Z. 자, Z 이게 미국식 발음이야. Z, Z가 미국식. Z, Z. 이게 미국식이야. 영국식은 Z.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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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를 가볍게 해야 돼. 이 사람 좀 강하게 해야 돼. 이 사람은 Z, Z. 아주 가볍게. 그런데 한국에서 뭐라 합니까? Z 그래요. Z, Z 그래요. Z. 이게 뭡니까?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습잖아. 정말 무서워요. 나는 9시 반 들으면 너무 무서워. 왜냐면 써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원어민 세계 가잖아요? 써볼 수가 없어. 그 써볼 수 없는 발음을 열심히 따라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돈 주고 배우고, 이거 정말 참,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웃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Z로 하지 말고, Z. 영국식은 Z. 미국식은 Z. 얼룩말은 zebra, 영식은 zebra. 이렇게 여러분이 정확한 발음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우리 또 공부합시다. 자, 여기서 재밌다 보니까 내가 목이 말라. 그래서 또 물 한 번 마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닦아준 거. 닦아주고, 이게 또 반짝이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닦아주고, 한 번 더 닦아주고, 이렇게.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아, 이건 이제, 이거, 우리말이 없습니다. 우리말이 없어요. 우리말에, 슈와, 즈, 슈. 이거 슈입니다. 이거 슈와, 우리말이 없어요. 슈와, 즈의 사이인데, 슈. 이게 슈 발음이야. 슈. 이거 즈 발음 금방했죠. 이거 슈 발음이야. 그런데 그 사이에, 즈. 이 발음을 하기는 하되 이 발음처럼 해야 돼. 유, 유 이렇게. 그래서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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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ually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 casually, casually, casually. 이거 입술을 좌우로 찢어서 강하게 casually, usually. 자. 여기 우 발음인데 앞에 이렇게 제2자가 있죠. 소문자 제2자가. 이 소문자 제2자 발음이 혹몸으로 발음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아 앞에 이게 붙으면 야가 되고 으 앞에 이게 붙으면 여가 되고 오 앞에 이게 붙으면 요가 됩니다. 아 앞에 이게 붙으면 야. 오 앞에 이게 붙으면 여, 오 앞에 이거 붙으면 요가 됩니다. 그래서 유가 됩니다.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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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ually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usually, usually, casually, casually, casual, casual, casual 그런 거 하지 말고 casual 그런 거 없으니까. Usually, usually, usually 그런 말은 없어요. 없어. 들어봐.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아이, 요즘 컴퓨터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바로 이게 증명일 수가 있으니까. Usually. 듣겠습니다. Usually, usually. 네. Ca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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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ually, casually, usually. 아차 잘못 들으면 우리말 즉처럼 잘못 들을 수가 있어. 즉 아니야. 즉 아니고 ca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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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ually, usually. 그걸 빨리 하니까 우리가 usually처럼 들리면 그거 아니야. usually, usually, casually, casually, casually.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usually, 보통 casually, 우연히. 다시 한번 듣도록 하죠. casually, casually.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에요. 우리 한국 발음이 없기 때문에. usually, casually. 이건 이제 쉬워요. 이것은 우리말의 지읒이니까 제일 쉬워. 저것은. gentle. 그냥 쉬운 거예요. gentleman 할 땐 gentle. 아니면 gentleman 할 땐 gentle. 그냥 지읒 발음이야. 점잖아. 쭉. June, 6월, June. 그냥 쉽습니다. January, 이런 거. 아, 이건 이제 쉬운 거니까 넘어가겠어. 여기 우리나라 발음 엉터리나. 아까 말한 students를, students 이렇게 발음해요. 이게 엉터리야. 아,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아, 여기 보면은, 이 catch. 여기 막 잘 들어오고, catch. 이게 치워라, catch. catch. teach. 이게 치워라, 치. 이게 이제 그 미국식은 추에 가깝고 영국식은 치에 가깝습니다. 치, catch 이렇게 미국에서 catch, 영국식 catch, 미국식 catch, teach, teach 이렇게 추, 치 이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catch, teach 이게 T 이어서 길게 발음하죠. 이건 입술을 좌우로 찢어서 catch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야 돼. catch.
catch, catch. 영국식?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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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네. 미국식 catch, 미국식 catch에 좀 가깝고 영국식 catch에 좀 가깝군요.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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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자, 그 다음에 teach, teach 듣도록 하겠습니다. Teach, teach. 영국식? Teach, teach. 네, teach, teach. 여기는? Teach, teach.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것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걸 catch라고 해버린다, catch. catch라고 해버린다. 이거 미치겠어, 이거. 나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 아까 말한 students처럼, students처럼 이 st 다음에 s는 cast입니다. cast. 이걸 갖다가 아까 catch처럼 catch. catch. 뭘 잡다. catch나. 그 잡다처럼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죠. cats. cats. 자, 그러면 이 잘 들어주세요. 이걸 cats. 이렇게 쓰로 발음만 되죠. cats. cats. 그런데 아까 catch는 완전히 발음이 다르죠. 다시 한번. cats. cats.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자. catch. catch. 이게 바로 catch야. 이거하고 저거하고 발음을 같이 해요. 우리는 catch. 고양이를 catch. 바로 고양이를 이렇게 발음. 고양이 복수를 이렇게 발음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게 됐습니까? 이거? 이 고양이 복수, 이거 발음이 같이 들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catch, catch. 자, 저 발음하고. 자, 여기 있으니까, 마치. 아까 있었던, 여기. c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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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s. 이 발음은 cats. 이 발음만 놀려. cats. 이 발음만 놀자. catch, catch. 그래. catch야, 이게? 여러분, 다시. cats, cats. 네. 그리고, 저 사람들 발음을 안 듣더라도, 영어에서 발음에 무성음이란 소리가 막히는 소리를 무성음이라고 그래요. stop 하면 소리가 막히죠. stop. 근데 안 하면 안 막혀. 안 계속돼. 이런 계속되는 소리를 유성음이라고 해요. 유성음. stop, book, take, walk 이렇게 소리가 팍 멈추는 소리를 무성음이라고 그래요. 그래 cat 마찬가지야. cat 하고 멈춘다 말이야. 이 cat 멈추는 소리 다음에 s가 오면 s로 가면 stops, books 그래야지. books 그러면 되겠어요. books 책을 갖다 북스 그래야 돼. 북스 그러면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student 마찬가지. cat, t나 t 이 t는 전부 무성음입니다. cat 하고 소리가 콱 멈추기 때문에 무성음. 이 무성음 다음에 s는 절대 씁니다. 절대 써요. 반드시 씁니다. 자, 그래서 또 뭐가 있더라? 아, was. was도 여기에 나온 김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네. was 있어.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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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겨우 이거 하나뿐이네, 이거. 자, 혹시? was. was. 예. 이거 아주 was. was 이렇게 was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래.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뭘 붙여버리기는 뭘 붙이냐고 what's your name 컴퓨터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what's 그럽니까 what's 여기 미국에는 좀 초원에 사는 미국인가 보다. 이제 what's
이게 H 발음하는 것이. 자, 일단은 what's 미국식으로 what's 그런데 이 사람은